양심이라는 주제로요, 모든 종교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원형을 다시 되찾는 걸 도와드리고 싶다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파괴하면서 양심을 구현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왕양명 선생도 뭘 주장하죠? 재능은 다양하다. 지난 교재 받아보시면 아시죠? 재능은 다양하다. 근데 양심은 하나라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누구는 눈으로, 누구는 귀로 이렇게 기능하면서 협업하면 한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양성을 부정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다양성에서 문제를 찾아가려고 하다가 또 그게 문제가 생기면 뭐로 돌아가요? 되게 독재적인, 또 아주 획일적인 문화를 추구해요. 그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다양성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선문답이랑 똑같아요. 이래도 답이 아니고 저래도 답이에요. 망고불변의 양심을 딱 아는 순간 모든 다양함은요, 양심의 다양한 방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다 안에 수많은 물고기와 산호초와 온갖 동식물이 넘치는데 바다 안에서는 그게 그냥 한 덩어리 바다입니다. 그 바다야 물에 해당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 안에서 사회 전체가 한 덩어리가 돼버려요. 근데 양심 빼고 나면 뭐가 돼요? 양심 빼고 나면 이기심과 무력 속에서 어떻게 하나가 돼요? 각자 이기심이 다르고 각자 추구하는 무력이 다르니까 서로 충돌이 나게 되죠. 다르기만 하지 하나라는 걸 모르면 우리가 자기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자기 것만 주장하게 되고 약육강식, 약자를 짓밟고 내 뜻을 꼭 이루겠다. 강자가 돼서 내 뜻을 구현하겠다 하는 그거밖에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춘추전국시대 지나서 한나라로 왔습니다. 진시황대를 지나서 한나라 때로 와요, 이야기가. 한나라 유자들의 한계. 그럼 그전에 선비들은 무슨 한계가 있었냐? 한나라 때 세상의 이 유자들, 선비들은 분개하여 슬퍼하고 아파하여 선왕의 전장, 어떤 제도나 문물을 말합니다. 선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떤 만든 제도나 문물들을, 그럼 제도 그러면 뭐 이제 홍범 구준이 이런 것들이 있고, 문물 그러면 뭐 하도 낙서 이런 옛전부터 내려오던 좋은 이제 그또 가르침을 담은 어떤 그런 문물들이 있었겠죠. 이런 것들과 법제를, 실제로 법을 어떻게 정비했는지 이런 제도적인 거를 다 모아가지고요. 타버리고 남은 것들, 진시황 때 분서를 했다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진시황 때 유교 책들을 좀 태워버렸다. 뭐 그때 뭐 모든 책을 다 태웠다는 건 아니고요. 과장된 부분이 있죠. 중요한 건 이거죠. 왕이 유교 선비들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꾸 자기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 거니까. 이니에이지 가지고 자꾸 따지니까 그런 거를 탄압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그때 많이 이런 또이 불타버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은 것들을 모아서 다시 예전 공자님, 맹자님의 가르침을 수습해야 되니까 수습하고 다듬고 보완하는 데 되게 집중했어요. 한나라 때 선비들은. 나름 큰일 한 건데요. 그런데 성인의 학문이 이미 멀어졌고 패자의 술수의 전승은 아주 깊이 사회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비록 현명하고 지혜로운이라도 모두 물들어 오염됨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한나라 때 선비들은 이미 패도 문화에 너무 찌들었다는 거예요. 욕심 문화에 찌들어서 양심 문화를 온전히 복원할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학문을 논하고 강론하고 밝히고 다듬어 꾸며서 학문을 서로 강론, 토론하면서 진리를 밝히고 다듬어서 이렇게 세상에 널리 드러내어 회복시키고자 구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패자의 울타리를 증장시키는데 충분했을 뿐이다. 이게 뭐냐면요. 한나라 때 유학자들이 어용학자들로서 많이 기능을 해요. 뭐냐면 한나라 때 진시황 때 중국이 경험을 해봤죠. 진시황 때 경험을 하면서 요즘 진시황도 다시 복권하자. 진시황에 대해서 안 좋게 써진 말들은 다 한나라 때 써진 거니까 원래 항상 고려왕은 다 못났어야 되잖아요. 조선에 그냥 고려사는 조선 때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당대에 빨리 망한 거는.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지만 좀 과장된 부분도 있겠죠. 그 부분도 감안하시고 다만 그러니까 그 이런 걸 중국 역사가 이걸 경험해요.
진시황처럼 대놓고 법가 사상만 한번 밀어봤거든요. 이사, 한비자 다 진시황 때 사람들이죠. 법가로만 이렇게 법으로만 사람들한테 신상필벌만 명확히 해서는 이니에지가 없이는, 그러니까 이 이니에지를 엄청 우리가 명분을 대지 않으면 대놓고 권모술수를 추구했다가는 왕조가 빨리 망하더라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후 한나라 때는 유학을 중시합니다. 진시황 때 경험을 한 거예요. 너무 실용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사람들이 명분적인 얘기를 안 해주면, 양심 얘기를 안 하면 되게 빨리 망하더라는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권모술수를 추구하더라도 겉으로는 유학을 장려하고 이제 이렇게 다 유학자들을 대우해주면서 정비시켜. 그러면 이 유학자들이 이 한나라 제국에서 대접받으면서 학문을 만드는데 뭘 만들겠어요? 다 이게 좀 어용적인 게 많이 붙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권모술수의 도구로 쓰였다는 거죠. 유학이 오히려. 즉 한나라 통치하는데 되게 어용적인 학문으로 쓰이게 됐다. 그래서 동중서, 그때 한나라 때 유학자가요, 동중서가 이 유학 이론을 정비해요. 그때 동중서가 제시한 게 삼강입니다. 이제 보세요. 오류는 이래요. 오류는 순임금이 주장한 거예요. 오류는. 그러니까 부자 유친, 이 쌍방 관계예요.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친해야 된다. 군신 유의. 그럼 신하만 정의로워야 된다 이 말이 없죠. 임금과 신하 간에는 정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부 간에도 서로 분별을 잘해야 된다. 장유, 어른과 아이 간에도, 아이들만 예절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어른과 아이 간에 서로 질서, 예절을 지켜라. 붕우, 친구 간에요. 서로 신뢰를 지켜줘라. 오류는 수평적인 어떤 쌍방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삼강은요, 어떻게 되죠? 군, 될 위자, 신, 예, 강령. 뭔 말입니까? 임금은 신하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제 동중서의 유학은요, 이게 되게 좀 어용적이에요. 군이 신강, 임금은 신하의 별이다. 그러니까 신하는 임금한테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부의자강, 아버지는 부모는 자식의 별이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복종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부의부강, 남편은 아내의 별이다. 남편한테 복종해라. 이 삼강의 논리는요, 이게 공자가 지지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한나라 때 동중서가 정리한 겁니다. 한나라 제국의 어용 철학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의미를 따질 수 있어요. 이게 양이고 음행 관계다. 이 정도 얘기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대놓고 세게 박는 거는 이거는 원래 그전 유학이 없던 거죠. 이런 거를 지금 왕양명 선생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욕심 문화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태도 문화가 개입됐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대. 근데 이제 한나라 때 유학이 학문이 어땠는지 보여줘요. 아, 양심 얘기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얘기만 나오네요. 제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아니 뭐 잘 안 됐겠죠, 뭐 그렇죠. 잘 안 됐겠죠. 뭐. 양심. 권모술수는 횡행하고 뭐 양심은 땅에 떨어지고.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한 단락만 더 하겠습니다. 요 단락이면 이제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훈고학, 기송학, 사장학. 요 정도 알아두시면 그냥 지식으로 좋습니다. 요게 유학의 유학이 성리학이 다시 등장하기 전에 유학의 풍토가 이 세 개였어요. 성리학이 송나라 때 다시 등장하죠. 양심 대차자는 학문이 그게 어떻게 등장? 그래도 이게 불교, 도교의 영향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불도를 욕하고 있지만 불가와 도가가요 왕들의 관심을 뺏어요. 유가로부터 관심을 뺏어가 버려요. 불도가. 그러니까 유학자들이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이게 판이 깨져봐야 고민해요. 우리 유학은 뭐가 문제가 있나? 왜 왕들이 불도만 좋아하고 당대 지식인들이 불도에 빠질까? 보니까 불교, 도교에는 형이상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어용 철학으로 나라 통치하는 것만 자꾸 돕다 보니까 유학이 본래의 형이상학적인 양심론을 많이 공부 안 했던 거를 반성하게 돼요. 그래서 성리학이 등장합니다. 사실 불도가 도와준 거예요.
이 성리학의 등장을. 그러니까 그거 아시고 이제 미리 보시면, 그럼 그 성리학 이전에 유학은 어땠나 보세요. 훈고학이 있어요. 첫째 훈고학. 훈고학은 뭐냐면요. 훈고의 학문이 있어 이를 전함이 전함에 명예롭다고 여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훈고자라면 위대한 학자인 것처럼, 훈고는요 예전 논어맹자에 대해서 풀이를 잘해주는 거예요. 주석을 잘 달고. 그러니까 이게 뜻풀이 달고 있죠. 그게 훈고학이에요. 뜻을 잘 풀어주는 거. 이 단어는 무슨 뜻이고 이 글자는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 무슨 사전 만들듯이 각주를 잘 달아주는 거죠. 각주를 잘 달아주고 사전처럼 정리를 잘 해줘요. 정보를 정리를 잘 해주고 그 정리된 정보를, 사전과 같은 정보를 기존 경전에 각주로 잘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훈고학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거 잘하는 것을 위대한 유학자라고 여기고. 좀 뭔가 이상하죠. 양심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지금 뭐냐면 이제 어떤 좀 지엽적인 학문에 심취하는 거죠. 암송의 학문이 있어서 말 잘하면 박학하다고 여기고. 사서삼경을 둘둘 외는 거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그럼 과거 시험에도 이런 게 먹히죠. 그 다음에 사장의 학문. 이게 지금 다 과거 시험 때요. 요게 이 세 과목이 먹혀요. 훈고학. 각주 얼마나 잘 달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경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죠. 두 번째 암송의 학문. 얼마나 경전을 많이 외우고 있는가. 세 번째 사장의 학문. 얼마나 글을 잘 꾸미는가. 문장을 잘 짓는가. 그러니까 과거 시험 보면 여러분 문장을 지어야 돼요. 거기 이런 걸 시험하는 거예요. 암기는 잘 돼 있나? 지식은 정확한가? 그리고 글을 되게 잘 쓰는가? 그럼 요 세 가지 학문이 글을 잘 꾸미면 아름답다고 여기는 이런 사장학. 이 세 가지 학문이 유행했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유학의 본령을 잃고 패자의 울타리를 증장시키는 데만 도움을 줬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어지럽고 시끄러웠으니 천하의 온갖 무리들이 서로 맞서며 일어나서, 서로 막 이제 네가 잘하냐 내가 잘하냐 하면서 싸우면서 일어나서 무리들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다. 만 갈래 천 갈래요 좁은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이런 욕심을 추구하는 학문에서는요 길이 쪼개지고 쪼개져서 번잡해졌을 뿐이고, 각자 자기 욕심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올바른 대도를 잃어버린 거죠. 군자는 대도행이어야 되는데 대도를 잃어버리고 좁은 길에서 헤매다가 지금 본 길을 잃어버렸다. 세상에 배우는 이들은 온갖 놀이가 펼쳐지는 아주 그 서커스 그가 펼쳐지는 그런 극장에 들어간 것과 같아서 시끄럽게 희롱하여 뛰어다니며 기이함을 뽐내고, 내가 많이 외워요. 경전을 둘둘 외웁니다. 경전 전문가예요. 뭐 문장이 끝내줍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뽐내면서 기교를 다투면서 웃음을 선사하며 용모를 다투는 자들이 사방에서 경쟁하듯이 나와서 앞으로 보고 뒤로 보느라 응접함에 여유가 없어서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아, 말도 기네요. 정신이 황홀하고 미혹해져 그 안에서 밤낮으로 놀면서 머무는 것과 같았다. 자, 서커스장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여기저기서 기기묘묘한 묘기를 부리고 있죠. 묘기를 부리는 게 지금 사실 훈고 사장 그걸 지금 상징합니다. 암송. 근데 지금 여기서 서커스장을 생각해 보세요. 막 제주꾼들이 묘기를 부리고 있는데 그거 보느라고 서로 막 내가 더 잘합니다 하고 경쟁을 하니까, 구경하다 보니까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막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보느라고 접대함에 여유가 없다. 경황이 없는 거죠.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정신이 황홀해지고 미혹해져서 밤낮으로 거기 놀면서 정신을 잃고 지금 집에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 안에 심취해 있는 거랑 같아서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줄 모르는 그런 상황과 같았다.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당대 그 학문의 풍토가 기이한 거 뽐내고 남들 못하는 거 잘 내놓으려는 것만 생각했지 양심을 밝힌다는 건 잊어버렸다. 근데 이게 유학만 이러는 게 아니고 지금 다른 모든 종교에 대입해봐도 맞지 않을까요? 각자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지금 뭔가 알 수 없는 재주들, 신통만 뭐 이상한 것만, 초능력, 뭐 간증이라는 것도 들어보면 다 별 내용 없어요. 그런 것들을 뽐내면서, 그러니까 뭔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자랑하면서 와와와 심취해서 가고 있는데, 정작 서로 사랑하라, 양심 지켜라, 하느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건 지금 어디 가버리고 없는 거랑 같죠. 유학도 똑같이 이렇게 됐다 하는 겁니다. 당시 군주들도 또한 그 학설에 미혹되고 전도되어, 전도됐다는 건 본말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위아래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단을 본질로 알고 본질을 말단인 줄 안다는 거죠. 양심을 말단으로 알고 그런 잔재주를 진짜 큰 학문으로 알고 정신토록 쓸모없는 헛된 문장에 종사하고 긁어 잘 지어서 뭐 한다고 거기에 빠져 있고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스스로 알지도 못했다. 말만 멋지게 지어내지 무슨 뜻인지도 본인이 잘 모르는 말을 멋지게 지어냈다. 간간이 그것이 공허하고 망령되며 지리하고 막혀있다는 걸 깨달으나 탁월하게 스스로 분발하여 그 실질을 그 행사죠. 행사. 행상이라고 제가 잘못 썼습니다. 뭔가 행사를 할 때 그 행사의 실질이라는 거 뭔가 실천으로 입증해 보이려고 자 이겁니다. 아 이건 아니야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간에 이건 아니야 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탁월하게 스스로 분발하여 왜 탁월합니까? 우뚝 남들은 다 못 보고 있는데 혼자 우뚝 섰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하고 우뚝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분발하여 뭔가 실질로 입증해 보이려고 했으나 끝내 도달한 건 다 뭐였다고요? 부국, 강병, 성공, 이익. 나라를 부귀하게 하는 거, 병력을 강하게 하는 거,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리고 이익을, 사익을 추구하는 거. 요거밖에 없었으니 오폐의 사업에 불과했다. 패자들이나 하는 술수에 불과했다. 선비들이 성학은 못 닦고 왕도는 못 닦고 이 사특한 학설, 패자의 학설에만 빠져 있었다. 좀 이게 좀 매정하죠. 그러니까 그 안 그런 분도 계셨겠지만 이제 뒤에 이분 입장에서는 예전 선비들 다 문제 있었어 하고 지금 좀 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꼭 이렇게만 생각하실 건 아니고 다만 시대가 이랬다 정도만 아시고요. 그런데 이러니까 불과 도가가 와서 히트를 치죠. 여기 이제 불과 도가가 등장합니다. 성인의 학문은 날로 멀어지고 날로 어두워지고 있는데 성공 이익, 공리,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자, 우리가 흔히 서양 철학에서 공리주의는 다릅니다. 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을 주장한 공리주의고요. 동양 철학에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학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공리주의란 말이 꼭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서양 철학에서 공리주의는 좋은 겁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그게 너무 양적으로 양적 공리주의 있고 질적 공리주의도 있죠. 질적으로 공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진짜 모두가 행복해지는 걸 추구하는 거고 심리적인 만족까지 강조하는 거고 양적인 공리주의는 양적으로 계산해서 진짜 포인트 계산하듯이 진짜로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면 옳다라고 단순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등장해서 질적인 공리주의로 나갑니다. 근데 결국 그것들은요.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그런 홍익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양 철학에서 말한 공리주의는 내 성공, 내 이익만 추구하는 공리주의예요. 자, 그러니까 공리의 습관, 자신의 성공과 이익만 추구하는 습관은 더욱 치성해지고 깊어져서 그 사이에 불도가 등장해서 눈을 멀게 하고 미혹해버렸다. 그래서 불과 도가의 학설은 결국 또한 성공과 그런데 그 불도도요. 결국은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건 뭔 말일까요? 불도가 형이상학적으로 분명히 세속을 초월하는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양명 선생 판단은 불도도 당했다. 불도도 권모술수 학문에게 먹혔다. 뭐죠? 결국은 기복으로 흘렀잖아요. 그래서 왕들도요. 왕들이 불도를 믿을 때 심오하게 믿은 게 아니라 막 제사 지내고 계속 바쳐서 자기 일신의 성공을 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당한 거죠. 지금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독교도 내부 비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보다 돈을 모시고 있다. 그럼 그게 공리에 먹힌 거죠. 공리 사상에. 그래서 비록 또한 뭇 유자들에 의해 절충되긴 하였으나 뭇 유자들의 논의, 선비들의 논의는 결국 논의도 결국 성공 이익을 추구하는 견해를 깨트리지는 못했다. 그런데 좀 너무 매정하죠. 다른 사람들도 다 잘해보자고 한 걸 텐데 왜 이렇게까지 매정한가? 왕양명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왜 그전에 유학자들이 오로지 양심이 답이다 이 말을 못했는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오로지 양심이 답이다 이 말을 왕양명은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오로지 양심이 답이다.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면 무조건 하고 양심이 찜찜하다고 하면 절대로 하지 말자. 양심만 따르면 된다 해서 왕양명 선생님 주장이 뭐죠? 치, 이루자, 양, 지. 모든 학문은 자신의 양심만 현실화시키는 거. 양심의 뜻만 따르는 거. 이게 학문의 제일 핵심인데
유교 그러면 사서상경을 공부해야 되고 뭔가 뭐 과거 시험을 봐야 되고 어려운 훈구학을 해야 되고 글을 잘 지어야 되고 사서상경을 둘둘 외워야 된다 이런 게 먼저 선입견이 있다는 거는 예전 선비들이 학문의 본령을 못 밝혔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안 해주냐는 거죠. 이 얘기를 안 해주면 공자, 맹자 사상이 죽어버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식이라면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 않느냐. 사랑하라 이것만 하자. 왜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십자가니 부활이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알 수 없는 얘기들 말고 신앙으로 흐를 얘기 말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황금률 실천하자. 여기로 돌아가자. 황금률만 따르면 된다. 왜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느냐. 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난 이게 이분도 그런 거예요. 지난 몇천 년간 몇천 년까지는 아니겠죠. 지난 공자님 가시고 지난 천년 이상 왜 이 얘기를 안 하는가 하고 통렬하게 까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안 했는가. 양심이 답이라고 후련하게 왜 얘기를 못 했는가. 그러니까 다 어용이야 하고 지금 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도한테 당했지. 불도도 또 그 얘기를 못 했기 때문에 불도도 결국은 다시 그 권모술수의 학문에게 먹혔지. 자, 생각컨대 이제 현재 얘기를 해요. 이제 작금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럼 현재면 명나라 때입니다. 왕양명 선생은 명나라 때 분이에요. 이제 명나라 때 성공과 이익을 추구하는 독서가 사람의 골수에까지 깊이 사무쳐서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된 지가 수천 년이 되었다. 이분은 이제 공자님 때도 이미 그 먹혔다고 보니까 지금 몇천 년이 되죠. 아까는 제가 공자님 이후로 지금 천년 얘기한 거고요. 지금 명나라 때까지 천년 이상 됐고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수천 년간 양심의 학문이 제대로 세상에서 각광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자랑하고 세력으로 서로 밀어붙이고 누가 더 세력이 많은가? 누가 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나? 그리고 누가 더 이제 이득을 보는가? 누가 더 재주가 있는가? 이거 누가 더 명예를 얻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슬에 나아가면 돈과 곡식을 다루는 이는 이게 요즘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돈하고 곡식을 다루는 사람이면 뭔가 이렇게 경제 쪽 맡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꼭 군사력과 형벌까지 맡고 싶어해요. 겸하고 싶어요. 예절과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은 그것만 잘하면 되는데 꼭 인사까지 사람 뽑는 자리까지 참여하고 싶어해요. 조선시대 때 당쟁도 다 이러다 난 거잖아요. 군현을 맡았으면 거기만 잘하면 되는데 꼭 안찰사의 고위직을 사모해요. 또 구청장은 또 도지사를 사모하고 막 이런 식이죠. 대관의 자리하면 거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재상의 요직을 바라요. 또 재상되고 싶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건데 이런 것만 횡행하고 양심은 그러니까 내가 거기 그 자리에 갈 깜냥은 되는지는 안 돌아보는 현실이 비양심적이라는 거죠. 뭐 사람이면 인지상정인데 그러려면 양심적으로 자기 역량을 키우면 돼요. 왕양명식 주장은 자기 역량에 맞는 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니까. 근데 역량도 안 되면서 욕심만 이렇게 키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무에 능숙하지 못하면 그 관직을 겸할 수 없어요. 그 학설에 통달하지 못하면 그 명예를 바라면 안 돼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 명예는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업무에 능숙하지도 못하고 학설에 통달하지도 못하는데 암송의 광대함은 오만함을 키움에 적합하고 기가 막히죠. 많이 외워서 알고 있으니까 꼭 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만해진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되게 과대하게 판단하게 돼요. 지식이 많으면 악을 행하는 데 적합하고 지식이 많으니까 남들 모르는 그런 법망을 피할 겸허한 꼼수를 생각하게 되고 견문의 넓음은 멋대로 변론하는 데 적합하고 견문이 넓으니까요. 아닌 것도 진실처럼 거짓으로 이렇게 말 잘해가지고 진실인 양 남을 속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견문의 넓음 야 지금 라스베가스에선 이렇게 안 해 하면서 막 뻥을 치면 알 수가 있나요. 뉴욕에선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안 가본 사람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문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많이 외우고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성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걸 욕심으로 써버리면 이거는 아주 그냥 악인의 도구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또 뭐가 있죠? 사장의 풍부함은요. 문장을 정말 잘 짓는 거죠. 글을 정말 잘 쓴다는 것도요.
그 행위를 거짓으로 꾸미는데 적합할 뿐이에요. 자기가 하는 짓을요, 미화시키는데 능할 뿐이에요. 오로지 양심입니다. 양심 아닌 데서 답을 찾으시면요, 한 재주가 있다고 그걸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양심적인 리더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앞에 한번 나왔었죠. 고요니, 기니, 후직이니, 설이니 하는 순임금의 신하들 각각 한 분야를 맡아서 평생도록 최선을 다했던 그 한 분야의 장관급들이죠. 그 위대한 그런 성인들이었어요. 이 양반들도 신하면서 성인들이었어요. 이런 양심적인 신하들과 같은 이들도 이런 위대한 존재들도 겸하기 힘든 업무를 이 양반들도 자기 업무만 잘했는데 요즘 보면 정말 능력도 안 되고 양심 지능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역량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몇 개씩 더 많은 업무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요즘 처음 배우는 어린애들까지 어린 학생들까지 모두 그 학설에 통달하고 그 기술을 연구하려 한다. 이 양반들도 함부로 겸하지 않았던 것까지 어린 학생들이 나는 다 외워서 다 해버릴래요 하고 이렇게 그냥 광호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름 붙이기를 내가 천하의 업무를 함께입니다. 함께. 업무를 함께 이루고자 한다. 모두 다 나는 성취하겠다라고 참람하게 이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이렇게 부르나 이렇게 이름 붙이나 그 진실한 마음은 뭐라고요? 속마음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천하의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근데 속으로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보세요. 내 사사로운 이기심을 성취할 수가 없고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남보다 지식을 자랑하고 글을 잘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 성공할 거야 라는 생각밖에 없으면서 밖으로는 천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잘하려고 이렇게 공부한다. 이렇게 우긴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 사회가 그러지 않나요? 커서 국민을 다 이롭게 해야지 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추구하는 게 나 하나의 성공이죠. 그걸 부추기죠, 사회가. 그래서 야, 너가 크게 성공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줘. 예, 그런 사람이 될게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잘해줬다 그러면 야, 그럴 시간 있으면 영어 하나라도 더 외워. 대학 가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 지금 친구 다 부질없다. 막 이런 조언들을 막 해주시면 이제 뭘 배우겠어요? 지금 친구 다 부질없다. 그래서 좋은 물에 가서 좋은 친구 사귀어. 너는 좀 노는 물을 바꿔야 돼. 막 이렇게 해서 자꾸 성공을 은근히 부추기고 있죠. 그럼 예전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아, 이 마지막 얘기하고 싶어서 망고에 불변하는 양지 다시 이 얘기 왔습니다. 자 뭐 중생들이 어떻게 타락해 왔고 잘 아실 거고 우리가 그런 사회에 이미 살고 있으니까 예전에도 별반 다를 게 없었구나 아시겠죠? 똑같아요. 예전에도 조선시대 때도요 다 이게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윤리적으로 문란해질 때요. 지금 이상으로 다 문란해졌었어요. 예전에 다 별거 다 해봤어요. 성경에요. 그 율법조만 읽어보시면요. 예전에 최악이었구나 하는 거 아실 수 있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써놓은 것만 보면 그때 했다는 얘기거든요. 너 누이랑 관계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에. 어우, 이런 걸 어떻게 여기다 성경에 넣어놓지 하는 게 있어요. 불교는 별과 또 불교는 괜찮을 것 같죠. 불교 율법집 당시 경율론 중에 3장 중에 율을 읽어보세요. 최근에 번역돼서 나오고 있어요. 와 이런 짓을 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일어난 일이니까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라고. 별짓을 다 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인간이요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볼 때 요즘 시대에 그래도 많이 서로 많이 의식하고요. 좀 덜 하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예전에 더한 것도 많아요. 이제 그런 것도 아셔야 되니까 그 시대별로 덜하고 더하고 이런 분야가 다르지만 어느 시대나 인간은 자기 욕심에 끝까지 추구해 보려고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 야동 보죠. 조선시대 춘화라고요. 정말 잘 그린 그림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또 이렇게 흥분하고 선비들도 그거 한번 보면 이제 그거 대여해서 돌려보고 막 이런. 어느 시대는 아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았을까? 재밌게 살았어요. 걱정 안 하셔도 정말 재밌게 살았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인류는. 원시 시대 때 그 없어도요. 거기서 거기대로 정말 자극적이고 재밌게 살았습니다. 안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양심 문화가 조금만 약해지면 확 그 사회는 욕심으로 치달아요. 그러다가 양심이 또 강해지면 그런 게 조금 문명화됩니다. 수그러들고. 그래서 문명이라는 게 꼭 서구화가 문명이 아니고 양심 문명이 얼마나 밝혀졌느냐가 사실 보편적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기 막 아프리카 이런데요. 그냥 동네에 같은 주민들을요. 갑자기 어느 날 어떤 또라이가 제 귀신 들렸어 그러면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귀신 빼줬다고 서로 좋아합니다. 황당하죠? 이게 충격적인데 그 사람들은 죄의식도 못 느껴요.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을. 큰일 날 뻔했어, 그 사람하고. 이거 뭐 말도 못 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니까 단순히 문명의 다양성만 주장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야만과 문명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양심이어야지 서양 문화를 갖고 있다고 문명이고 서양 문화랑 다르다고 야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건 문화 제국주의고 그건 아니지만 분명히 보편적 기준이 있어요. 그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냐 없냐.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인류가 전체적으로 앓고 있는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병인데 치유책은 양심밖에 없어요. 내면의 양심 각성. 그러니까 왕양명 선생이 이걸 알아낸 거죠. 우리 안에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내면에 양심이 광명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어리석은 짓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이 어리석은 거지 양심은 누구도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주 보편적인 근원적인 초의식이기 때문에 순수의식 초의식이라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짐승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똑같이. 그러니까 모기도 여러분한테 쉽게 안 잡혀요. 다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세한 호흡과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여러분의 사각지대로 숨습니다. 그 알아차림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 경전에 짐승까지도 다 그 알아차림이 있다. 그게 우리 불성이다. 요거 제가 만약에 강의 때도 읽어드렸죠. 경전에 다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요. 지금 왕양명 선생 똑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양지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알아차림이 양심이다. 양심이라고 해서 막 도덕적인 마음, 우리가 상상하는 그게 아니라 순수의식이 그대로 도덕적인 거예요. 순수의식, 때묻지 않은 순수의식.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그 내면에요. 순수의식은 있어요. 생각이 더럽혀진 거지. 생각이 모자라고 생각이 더럽혀진 거지, 추잡스러운 거지, 순수의식은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도. 그래서 예전 선사들이 허공을 더럽힐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허공을 더럽힐 수 있느냐. 더럽힐 수 없어요. 허공은.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의식은 더럽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모른다 하고 내면의 참나 자리에 집중하면요. 그 자리는요. 누구도 침범하고 누구도 어떤 사탄 마군이도 그 자리를 침범하고 더럽힐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자리 들어가서 쉬면 여러분 다시 청정해지는. 그게 왕양 선생이 이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 많은 세월 동안 수천 년간 타락한 인류도 구제할 방법이 있다. 보세요. 아, 이와 같은 묵은 패단, 적폐죠. 요즘 용어로 적폐죠, 적폐. 아, 적염이라고 돼 있어요, 한자도. 오염될 염자 써서 적염. 가려질 패자 쓰면 적폐입니다. 아, 이와 같은 적폐와 적폐. 이와 같은 묵은 패단과 이와 같은 심지로, 마음으로 또한 이와 같은 학술을 강론하니 이런 묵은 패단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이런 심보를 가지고 이와 같은 학술을 강론하니 이 권무술수만 추구한 사람들이 그것만 연구하고 있으니 마땅히 우리 성인의 가르침을 듣고 뭐라고 여기겠어요? 양심이 답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나가서 양심이 답입니다 라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군더더기의 혹, 저건 혹과 같다, 사마귀 같은 거다, 몸에 나면 안 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맞을 수 없는 것, 한자로 뭐라고 되냐면요, 방의 원조. 뭔 뜻이냐면 네모난 자루와 둥근 구멍, 구멍이랑 자루가 맞질 않죠. 끼워지지가 않겠죠. 이렇게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맞지 않는 것 이렇게 여겨버린다. 이 시대랑 맞지 않는 것, 양심이 답입니다. 놀고 있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저것도 누구한테 당하려고 저런 헛소리를,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것도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 현실에서 좀 정신 차려야 될 텐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맞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저런 소리는 군더더기 혹이라는 건요, 좀 이상주의랄까요? 뜬구름 잡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고, 현실에 전혀 맞지도 않는 소리네,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정이 이러하니, 자, 왕할망 선생도 이렇게 당한 거예요. 양심이 답이라고 했다가 험한 꼴 당하신 거죠. 지금 말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정이 이러하니 그들은 양지를 옳지 않다고 여기고 양심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성인들의 학문은 쓸모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양심이 답이다 할 때 왜 이렇게 지금 이 글을 번역할 때만 해도 그렇게 공감이 안 갔는데 이거를 번역해놓고 대선을 치르고 났더니 확 공감이 더 갈까요? 쓸모가 없어. 제가 이번에 나가서 했더니 그런 글 많이 댓글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순진한 소리 하네. 이상주의네. 어디서 도덕 선생이 나타났네. 그러니까 전혀 현실하고 맞지 않는 소리를 하네. 어떤 이런 분도 있어요.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네. 철학만 많이 해서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네.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래서 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래서 그런데 그 형세가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양명 선생이. 그렇게 몇천 년간 살아왔거든요. 그럴만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 아,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으로 성인의 학문을 구하며 추구하며 무엇으로 성인의 학문을 논하겠는가?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자가 되려는 것이 또한 고생스럽고 번잡하고 곤란하지 않겠는가? 양심이 없으면요. 도대체 뭘로 성인의 학문을 닦겠다는 거며 뭘로 성인의 학문을 논하겠다는 거며 어떻게 학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또한 구속되고 막히고 험난하지 않겠는가? 양심을 떼고 성인의 학문을 닦겠다는 건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 유학자들은 많았잖아요. 저 유학자들은 뭘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거죠. 쟤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인이 되겠다는 거지? 양심을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은요.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일반인한테 이런 비방을 들었잖아요. 왕양명 선생은 유학자들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확 빡도신 거죠. 뭐 하겠다는 거지? 쟤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이런 거죠. 지금 기독교로 해볼까요? 어느 날 어떤 한 분이 깨달으셔가지고 아 예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느님을 하느님과 이렇게 하나로 만나고 하느님 뜻대로 황금률 지키면서 사는 거구나 라고 주장했더니 놀고 있네 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심각한 거죠.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뜻을 따르겠다는 거지? 이제 이런 의문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서상경을 저렇게 공부하는데 양심 떼고 공부하면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거지? 이게 지금 그거예요. 번잡하고 곤란하고 도대체 공부가 안 될 텐데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슬플 따름이다. 슬프다. 다행은 뭘까요? 양심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자 보세요. 사람 마음 안에는 이 내재한 이 천리가 있다. 자 천리가 있다. 자, 이 양지를요 천리라고도 부릅니다. 하느님의 원리 뭘까요? 천리를 구체적으로 인의예지죠. 신까지 써볼게요. 인의예지 신. 양지 안에 이런 원리가 있어서 이 원리는 끝내 없앨 수 없으니 절대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양심이 사라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양지지명 양지의 광명함은 망고의 한결같이 광명하니 양지의 그 광명함, 이 광명함은 뭘까요? 우리가 이런 양지를 설명할 때 광명함이라는 거냐? 양지의 알아차리는 힘을 말합니다. 지적인 힘, 알아차림. 양지가 그 알아차리는 힘은 여러분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은 누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 내면에서. 누가라고 했지만 사실 여러분의 본질이죠. 여러분 마음의 제일 핵이요. 여러분이 버리는 모든 짓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우리가 얘기해봐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알아차림이 유지되고 이게 견성해서 하는 분들이 견성하고 난 뒤에 느끼는 게 그거죠. 누군가가 늘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 나의 본질이 사실은. 그런데 보세요. 어렸을 때도 그 자리고 지금도 그 자리고 늙을 때도 그 자리일 거예요. 알아차리는 자리가 다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죠? 그 자리는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변치 않기 때문에. 늘 한결같기 때문에 내 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나도 남도 똑같고 그 자리에는 어떤 분별도 붙지 못하고 시공의 변화도 없다. 그럼 이 자리는요 어떤 자리예요? 무위법이죠. 불교식으로.
인과의 영향을 안 받는 자리인 거예요. 그럼 이 자리는 망고의 한결같겠구나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이. 이 자리는 망고의 한결같이 광명하니 알아차리고 있으니. 자, 뭔 얘기냐면 여러분 내면에서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양심을 조롱하는 사람 내면에서도 그 순수의식은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나의 발본색원론, 이기심과 무력을 뿌리채 뽑아버리자는 나의 발본색원론, 이것이 모든 인류 타락의 주범이라는 나의 이 논의를 들으면 반드시 측은하여 슬프고 슬퍼서 마음이 아프고 측은해지고 안타까워지고 그래서 분개해지고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자꾸 내가 자극을 하면 그 사람 안에서 양심이 강과 하천을 탁 터놓은 것처럼 성대하게 뭔가 터져나오는 게 있을 것이다. 양심이. 그래서 성대에서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 사람이 아주 이제 분발하는 선비가 될 것이다. 이거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흥기하는 호걸 선비가 아니라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희망을 품겠는가. 그런데 원래 이제 이 마지막 말은 맹자가 한 말이에요. 진짜 훌륭한 선비는요, 남한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요, 이거예요. 남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양심을 되찾는 사람이 호걸의 선비라고 그래요. 원래 맹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양면 선생은 이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가 자극할 거지만 이런 선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선비들이 있으면 내 말을 알아들을 텐데, 나랑 함께 해줄 텐데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이제 글을 끝낸 겁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면 분명히 호걸의 선비들이 이 말을 들으면 팍 터져 나올 거야. 일반인은 지금 쉽게 못 터지겠지만 좀 더 준비된 사람들은 반드시 터져 나올 거야. 우리랑 되게 똑같죠. 10%를 찾아냅시다. 막 이제 저희가 결국 이게 이거 몇백 년에 걸쳐서 또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인류 안에서 또 실험하고 있는. 이거 요즘 말로 바꿔놓으면 꼭 제가 쓴 것 같지 않으세요? 대선에 나가봤더니 조롱하더라, 비웃더라.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없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양심에 맞게 잘 자극한다면 분명히 영성지능이 있는 사람들은 터져나올 겁니다. 요 얘기를 딱 써놓은 거예요. 희망이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맹자글만 읽고 제가 또 끝낼게요.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맹자가 이런 말을 해요.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문왕과 같은 성인 군주가 등장한 뒤에 자신의 양심을 각성하는 자, 흥기하는 자는 일반 백성이고 호골과 같은 큰 선비들은 문왕과 같은 성인 군주가 자극해 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분한다. 스스로 자기 양심을 되찾는다. 그러니까 영성지능이 낮은 사람은 누가 와서 가르쳐줘야만 겨우 하는 거고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양심을 개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4대 성인 같은 분들은 스스로 발분한 분들이고 일반인들은 누가 가르쳐줬을 때 각성하는 사람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그렇게라도 각성하면 대단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왕양명이 내가 지금 발본색원론으로 자극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대들은 이걸 듣고 분명히 깨어날 거야 할 때 꼭 맹자가 말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선비들이라면 내 말 듣고 알 거야 정도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선비들은 왕양명 선생이 말하기 전에 스스로 깨어나야 되잖아요. 원래. 약간 말은 약간 안 맞지만 그런 인재들을 바란 거죠.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내가 함께 같이 이 양심 학문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요 정도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분 쉬고요. 오늘 막 진도가 이렇게 막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역사적인 얘기 많이 해서 좀 빨리 나왔네요. 5분 쉬고 마무리 잘 지어보겠습니다. 오늘 다 끝나겠네요. 요거.